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많은 고등학교들이 지금 기말고사를 보고 있거나 또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3학년들은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대입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이번 기말고사 그만큼 특히 중요합니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고요. 기대한 만큼 성적이 좀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진학 상담 진행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입시계 전설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실 텐데요.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게 되는데 아마 수험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건강, 그리고 또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한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니까 행복하시고 건강한 생활 이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의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입시계 황금 나침반이시죠. 비상교육 입시평가연구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상교육 입시평가연구실장 이치우입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수시 상담이 이제 담임선생님과 이어질 텐데요. 선생님과 이제 내가 상담을 하다 보면 눈높이가 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선생님이 왜 안 된다고 하는 걸까? 왜 이건 안 정하다고 하는 걸까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요. 우리 선생님은 나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상담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좀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고 나서 다음 상담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객관적으로 자신의 성적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합격의 레이스를 달리는 진학의 마라토너십니다. 혜원여자고등학교 김명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학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또 공부하고 있는 혜원여자고등학교 김명혁입니다.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점은 그 중간고사보다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수준으로 똑같이 준비를 했다가는 기말고사는 실제 점수가 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기말고사를 보고 계신다면 조금만 더 중간고사보다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여러분의 진학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학생들, 신청하실 분들은 문의 전화 주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신청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저희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에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전자공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려는 이유가 비교과 활동 경쟁력이 있어서라기보다 모의고사 경쟁력이 낮아서인데 올바른 생각일까요? 희망대학의 화공생물공학부에 지원하기엔 내신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신이 합격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자공학자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기말고사는 혹시 보고 있나요? 네,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아,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시험은 어땠나요? 잘 봤어요? 아니요. 왜 잘 못 봤어요? 어느 점이 좀 아쉬웠나요? 중간고사 때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네. 1등급까지 100점이었어요. 아, 영어가.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엄청 어렵게 된다고 했는데 진짜 엄청 어려워가지고. 아, 그래요. 중간고사를 잘 봤기 때문에 또 기대가 많았을 네, 텐데 네. 많이 아쉽네요. 네. 그래도 며칠 더 남아있을 테니까 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치우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입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나요? 그냥 다 힘들어요. 내신이랑 모의고사랑 같이 수능이랑 같이 하려니까 예. 되게 힘들어요. 예, 많은 맞아요. 것을 이제 예, 해야 하는 시간이 시기이기 때문에 더 힘들겠죠. 대입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1학년, 2학년 교과 성적인데요. 국어는 평균 3.25등급이고요. 수학은 4등급이고요. 영어는 2.5등급, 과학은 2.33이고 국수영과의 평균 등급은 3.05등급입니다. 주요 과목의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국어는 4등급에서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계속해서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 다시 3등급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등급으로 올라갔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어는 아마 3학년에서도 성적이 향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6월 모의평가 성적인데요. 국어 A는 100분의 41에 5등급, 수학 B는 35에 6등급이고요. 영어는 100분의 60에 4등급입니다. 생명과학 1은 100분의 29에 6등급이고 지구과학 1은 100분의 71에 4등급. 합계는 100분위가 국수연과에서 186이고요. 등급은 평균 5등급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4월 모의고사와 6월 모의평가를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5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도 5등급, 수학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좀 한 등급이 하락했고요. 영어는 교과하고 마찬가지로 성적이 향상했습니다.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랐고요. 생명과학 1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고, 지구과학은 여전히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네,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을 보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교내 활동에 2학년, 3학년에 학예부 부장을 했고요. 학교 홍보대사, 그리고 환경 에너지 지킴이를 역임했습니다. 동아리는 1, 2, 3학년 계속해서 과학 발명부를 했고요. 대표와 부장을 계속해서 이제 역임을 하면서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봉사활동은 1학년에 22시간, 2학년에 27시간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는 1학년에 96시간의 많은 시간을 수강을 한 상황입니다. 네, 수상 내역을 보면요. 1학년 때 자기주도 학습 방과 후에 학교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했고요. 모범 학생 표창상을 받았고, 사회경시대회 일반사회 부문입니다. 장려상도 역임했고요. 교내 예술제에서 표창장 공로상도 받았고, 2학기 교과 우수상 과학입니다. 장려상을 받았고요. 2학기 자기주도 학습 방과 후 학교 부문 역시 1학기에 이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2학년에 왔어도 이제 UCC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교내 과학성 부르기 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았고, 1학기 교과 우수상, 시국학 1입니다. 네, 장려상을 받았고요. 교내 예술제 전시 부분에도 과학 부분에서 상을 받았고, 진로 체험 소감 논문 쓰기 대회에서도 장려상을 받았고요. 교내 연구 논문 대회에서도 자연과학 부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 희망대학은요. 일지망의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의 기회균형 또는 두드림 전형이고요. 네, 2지망은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의 고른 기회 전형. 네, 3지망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전자공학부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지금 보면 내신 성적이 평균이 3.05등급이고 모의고사가 평균 5등급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보다는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학생이고요. 이치호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이 그 내신 성적이 조금 수능에 비해서 우수한 편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평균 3등급 초반 정도로 이제 전형적인 중상위권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과목 순을 보면 이제 과학, 영어, 국어, 수학 순입니다. 다행인 것은 과학이 1순위고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은 수학이 4순위라는 건데요. 자연계열 학생이면서 이제 과학과 함께 수학도 같이 성적이 조금 뒷받침이 된다면 상당히 좀 고무적인데,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학 성적 중에서도 보면 이제 2학년 때 과정에서 이제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화학과 이제 물리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모의고사를 좀 같이 보면요. 모의고사는 이제 학생부 교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낮은 편인데요. 이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학생부와 똑같은 것은 이제 영어 과학은 뭐 순서가 좀 달라졌습니다만, 영어 과학, 국어, 수학 순으로 우선 순위는 학생부 교과하고 거의 이제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6월 모평의 점수를 보면은 지구과학 1과 생명과학 1의 이제 탐구 두 과목, 과탐 두 과목의 성적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생명과학의
내신 문제, 학생부 교과 성적은 이제 좀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인데 이게 과연 이제 수능의 생명과학과 문제가 좀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이제 조금 뭐 이런 판단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더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수학 B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이제 6월에서 9월 실제 수능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B형에서 A형으로 빠져나가는 이탈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성적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사실은 100분위하고 등급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아마 희망하지는 않을 텐데 A형으로 이제 변경하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이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비교과 활동은 어떨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비교과는 그 보셨던 대로요. 과학에 중점을 두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교과와 또는 이제 과학 실험 등을 통해서 이제 성실하게 준비해 온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창조 과학 발명, 뭐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동아리 활동인데요. 이 동아리 활동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 부장직을 맡아가면서 성실하게 예술을 하고 이제 그게 교내 예술제와 발표회까지 이어져서 주도적으로 어떤 이제 그 리드를 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문집도 발행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대학과 공공기관을 두루 이제 그 다니면서 이제 캠프도 참여하고 실험실도 탐방을 하는 이제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 결과물 또한 학생부에 고스란히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예부 부장도 역임하고 또 학교의 홍보대사 또 환경에너지 지킴이 등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활동을 좀 했다고 여겨지는데요.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과연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 써주시는 추천서 그리고 면접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진로 전공과 이제 연결을 잘 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과학 관련 활동도 많이 한 학생이고요. 성실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막으로 동국대 희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동국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자, 우리 학생 달려갑니다. 공학자라는 확고한 꿈이 있어요. 첫 번째 잘 넘겼고요. 진로 관련된 교내 활동도 적극적으로 많이 했어요. 두 번째도 넘겼네요. 자기소개서에 과학 외에도 다른 영역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넘지를 못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갈까요? 70m에서 멈춰섰습니다. 네, 현재까지 준비사항을 70m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평가해주신 부분은 합격 가능성은 아니고요. 준비사항을 점검한 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70m를 주신 이유와 또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우선순위별 전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남아있는 시간에 비해서 70m라면 우리 학생이 상당히 좀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합격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이 진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전공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분명한 자신의 진로와 이제 교내 활동들이 이제 잘 준비가 돼서 이 학생부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류와 면접을 잘 녹여내면 충분히 이제 합격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70에서 머물렀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제 자소서나 이제 추천서 등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교과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요. 네. 앞서서 이제 우리 학생부에서 짚었던 것처럼 과학과 관련되는 교과 성적은 상당히 우수한 반면에 수학이나 다른 이제 국어, 물론 이제 영어 성적은 점점 향상하고 있습니다만 학업 관련해서 노력, 기울인 노력들이 어떻게 이제 자소서라든지 아니면 면접에 이제 나타날 수 있을까가 상당히 중요한데 단순히 이제 우리가 지식을 뭐 성적표상에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제 현재는 어떻게 이제 적용할 건지 그리고 이제 이 지식을 장차 대학에 와서 또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확장했는지까지도 대학에서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든다면 우리 학생이 이제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실험을 소개하고 발표했다는 그런 내용들처럼 사실은 많은 것들이 우리 학생이 이제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이제 잘 엮는다면 상당히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교과 성적이 이제 3학 1학기 때 조금 더 향상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여전히 남습니다. 네. 네. 자, 적합한 전형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의 적합한 전형을 봤는데요. 이제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순위는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우리 학생이 원하고 있고 아마 학생이 6개를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일단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우선 그래도 이제 뭐 다른 전형을 쓴다면 2순위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는 것이 그나마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3순위는 아마 우리 학생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만약 3순위를 고려한다면 논술 또는 적성 전형으로 마지막 순위로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1순위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자, 각 전형에 대해서 어떤 준비들 더 필요할까요? 네, 우리 학생이 아까 말씀 나눴던 대로 과학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인 어떤 그 뭐 교과라든지 아니면 비교과 활동들을 1, 2, 3학년 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일단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중간에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학생 네. 듣고 있죠? 네. 네. 3학년 1학기, 지금 그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교과와 비교과를 굳이 이제 나눈다면 어느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셨나요? 교과요. 아, 교과예요? 네. 뭐 듣고 싶었던 답이긴 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 학생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네. 이제 3학년까지도 이어서 너무 비교과 활동에 매몰되게 되면 사실은 교과 성적이 부족한 부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더 가점을 받기는 힘든다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뭐 정말 다행이라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이 그 상담 신청에서 썼던 것처럼 전공 적합성이 이제 우수하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 학생이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어떤 활동들도 전공 적합성과 연결을 할 수 있지만은 교과와 관련되는 부분, 특히 이제 진로와 관련되는 부분이 우수하다는 것은 좀 당연한데요. 이 교과와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과학과 관련되는 진로와 관련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수학이라든가 국어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영어 관련되는 부분들도 같이 해석하면서 이제 교과와 관련해서 성적이 두루 우수하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과학 성적이 더 우수하다. 예. 이제 이런 판단을 좀 해주면은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아마 3학년 1학기에서 우리 학생이 좀 점수를 많이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으로 교과 성적에 대한 만회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2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마 우리 학생이 생각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든 것을 다 쓰는 보다는 이제 수능 최장의 기준을 갖출 수 있는 전형이라든지 또는 이제 면접 쪽에 뭐 2단계라든지 또는 이제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와 고려해서 한두 개 전형 정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 이제 그런 선택을 좀 해봤는데요. 네. 사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의 교과 성적들을 좀 꼼꼼히 정밀하게 계산을 해보고 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마 3순위 우리 학생이 전혀 생각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 사실 준비를 한다면은 우리 학생이 그 추가로 또 준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 이제 학생부 종합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한두 개 전형을 더 생각한다면 학생부 종합인 그 종합이나 교과 이외에 적성이나 논술 전형도 한두 번 정도는 고려해야지만 이건 또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후의 이제 판단 선택이라고 좀 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과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 전형상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동국대의 특징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동국대학교 기획운영 또는 두드림 전형인데요. 발표된 모집단위는 전자, 전기, 공학부고요. 기획운영에서는 2명을 모집하고 두드림 전형에서는 15명을 모집하는데요. 지난해 경쟁률은 기획운영이 8대 1, 두드림은 15대 1이었습니다. 네, 두 전형의 그 전형 모집 인원의 차이가 좀 현저하게 많이 크게 나타나는데요. 전형 방법은 똑같습니다. 1단계에서 3배수를 서류,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와 면접, 인성 면접입니다. 30%를 반영하고 수능 최장의 기준은 없는 상황인데요. 서류 평가 항목을 보시면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이나 또 학교의 생활에 어느 정도 충실했는지 그리고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전공 적합성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등을 이제 서류 평가 항목에 있고요. 면접의 평가 항목은 이제 전형 취지와 관련되는 또는 전공 적합 합성과 관련된 대부분 서류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을 해서 좀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발전 가능성과 인성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면접에서 이제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기본 점수도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보면은 2단계에서 이제 면접까지도 해서 기본 점수를 반영을 해서 선발하는데 우리 학생이 기획균형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대로 두드림 전형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두드림 전형의 하나의 특징은 지난해 모집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10명에서 네. 15명으로 또 늘었기 때문에 기획균형보다는 두드림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면 어떨 생각이 좀 들고요. 합격 가능성은 지금 도전으로 봤습니다. 워낙에 이제 내신 성적이 교과 성적이 좀 높은 결과가 있어서 좀 이제 도전 정도로 저희가 이제 판단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동국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획균형 전형보다는 두드림 전형을 더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점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려는 이유가 비교과 활동 경쟁력이 있다기보다는 모의고사 네. 경쟁력이 좀 낮아서 지원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네네. 어떨까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이제 이거는 생각의 어떤 발상이랄까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시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겁니다. 이제 자신의 학생부 성적과 수능 성적 두 개를 비교해서 정시에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정하면 그 수준보다 낮게 하나, 비슷하게 한 두세 개, 더 높게 두세 개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섯 개를 네.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정시 지원 가능성하고 무관하게 내가 수시에서 잘하는 게 뭘까? 학생부 교과일까? 아니면 비교과일까? 아니면 논술일까? 적성일까? 또는 뭐 면접일까? 이런 자기가 잘하는 전형 유형을 하나 선택해서 잘하는 전형 유형이 정말로 높은 영향력을 경쟁력을 발휘하는 전형 대학의 전형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을 갖출 수 있는 그 범위 중에서도 최대한 높은 정도로 내가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최저 기준을 정해놓고 그 대학의 전형 유형을 골라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세 개의 방법 중에서 우리 학생은 두 번째 방법 정도로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수능의 이제 그 성적 차이가 현저하게 크게 나타나기 네네. 때문에 굳이 정시 모집에 수능으로 갖다 댄다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인데 그보다는 수시 모집에서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정시와는 무관하게 수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하는 게 또 그렇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학생이 굳이 모의고사 경쟁력과 자신의 이제 학생부의 성적을 이제 비교를 해서 종합전형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니까 내신 경쟁력이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선택한 게 잘한 거죠. 그럼요. 네. 100번 잘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희망대학의 네. 화공생물공학부 지원하기에는 내신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신이 네. 합격 가능성을 많이 좌우하는지 질문을 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물론 이제 뭐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내신 성적이 절대적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면 내신 성적이 중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정밀하게 어떤 계산을 해서 계량화돼서 이게 높다 낮다를 따지기 쉽지 않은데 우리 학생이 이제 그 희망대학이 뭐 화공생물학부나 전자공부나 조금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자공을 들어가면 역으로 보면 좀 더 쉽게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6개 대학에 나눠서 지원을 한다면은 조금 높은 화공생물 쪽에 지원을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다른 이제 전형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내신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6개 지원 가운데서 한두 곳 정도는 화공생물 쪽으로 해도 크게 다르지 크게 뭐 불리함이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지원을 좀 선택하는 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도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추천 대학을 먼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보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조금 실망스러워도 있습니다. 이제 목표했던 대학보다 좀 낮은 수준인데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추천을 했는데요. 전자공학부에 50명, 상당히 많은 인원을 모집합니다. 경쟁률이 지난해 5대 1이었고요. 1단계 3배수 서류 평가고 2단계 1단계 성적 60에 면접 40% 수능 최저 기준 없습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서서 봤던 내용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면접도 출제 지문이라든지 뭐 문제를 따로 제시하지 않는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봐서 앞서서 우리가 점검했던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모집 인원이라든지 경쟁률로 봐서는 충분히 우리 학생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이고요. 팁을 보시면은 합격 가능성이 적정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표본 집단에 의하면 내신이 2.3에서 3.5 정도면 합격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합격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꼭 지원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전형 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가천대 가천 프론티어 전형인데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전자공학과 8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가천대가 이제 적성 평가가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전형인데 프론티어 전형은 서류 평가를 통해서 한 배 선발하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고요. 1단계 성적과 면접이 50%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서류의 내용이라든지 면접의 내용은 이전에 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준비해 왔던 상황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추천 대학 두 개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더 대학 수준을 높여서도 한두 곳 정도는 지원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만 반드시 국민대나 가천대나 한두 곳 정도는 포함을 해서 상향 지원 한두 곳 노려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됐어요. 그래요? 걱정했던 네. 것들 많이 좀 풀렸어요? 네. 네. 종합전형으로 가능성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기말고사도 끝까지 잘 보고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게요.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전자공학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전형, 3순위 논술 또는 적성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전공 적합성 외에도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서 부족한 학업 역량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전형입니다. 국민대 전자공학부 국민프론티어전형, 가천대 전자공학과 가천프론티어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